혹시 은빈이는 그때 당시에 돌아가서 딱한 가지만 할수 있다면 뭘할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돌아간다면 그건 약간 그리고 제가 듣기로 하면 그렇게 썸띵이 많이 안녕하세요. 의대생TV 형준 은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대생TV 경우 형준입니다. 여러분 수능 잘 보고 오셨나요? 3년 긴 기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제 행복한 무직 백수 기간이 남았는데 그 3개월 동안 뭘 할지 저희가 저희 경험들 덧붙여서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수능 끝나고 뭐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사실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당장 나열하기가 힘들어. 5, 6년 됐으니까 벌써. 근데 또 이런 사람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아, 나 수능 끝나면 이거 해야지 잔뜩 적어놓고 저는 막상 수능 끝나면 추워가지고 지금 막 꽂혀있는 사람들. 맞아요, 저도. 근데 진짜 조언해주고 싶은 게 그냥 나가서 그거 진짜 해야 돼요. 그 나중에 대학 가면 진짜 후회되거든요. 리스트 나중에 막 갑자기 다이어리 보다가 이거 뭐지? 아, 맞아요. 이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무직 백수인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10대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시간을 아깝지 않게 보내는 게 좋겠죠.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사실 아무 걱정 없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거든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죠.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놀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네, 그 공부하느라 못했던 것들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3개월 동안 길밖에 안 까먹고 그래서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능을 끝나면 여러분 수험표 있으시잖아요. 그게 진짜 걸어다니는 할인카드 진짜 그거 말 그대로 어디든 가든 50% 막 할인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이제 대학 가면 머리 막 염색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고등학교랑 또 다른 점이 대학 가면 교수님들 눈에 띄면 안 돼요. 진짜 건강하시죠. 아, 네. 이거 막 교수님 왜 내일 알고 계시지? 막 이런 논의가 그러니까 그 3개월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가서 몇십만 원짜리 머리 하시고 수험표로 50% 할인 받으시고 약간 이거 정말 추천드려요. 어떤 거 해보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운전면허를 바로 땄어. 저도 운전면허 땄어요. 나는 운전면허를 바로 땄고 2죠? 2죠. 아, 역시 좋겠죠. 그러면 또 3개월 동안 뭘 하셨는지 일단 확실한 거는 운전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 같은 게 정말 정말 좋고요. 두 번째로는 긴 기간 여행 같은 것도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잖아요. 맞아, 뭐 부모님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과외를 하면서 대도계이면 좀 시급이 높은 과외를 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본인이 직접 여행을 한번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수능 끝나고 뭘 했냐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전 공부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되게 다양한 운동들을 배워봤어요. 수영도 배우고 테니스도 배우고 뭐 이것저것 뭐 드럼도 배워보고. 그래서 취미 활동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맞아.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동아리에 들게 될 텐데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서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그 전에 동아리와 관련된 레슨을 받는 게 좋아요. 내 친구 중에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영화관 알바를 했었어. 근데 워낙에 영화를 좋아했었던 친구고 그래서 본인이 뭔가 좋아하는 거 플러스 아르바이트 경험 플러스 돈도 벌고 싶다 그러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 영화관 알바를 하면 그렇게 썸띵이 많이 영화관 알바들끼리 뭔가 이게 또 있나 봐. 근데 또 이렇게 바람직한 일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대학 가면 진짜 대학 친구들하고만 놀고 새로운 사람이 너무 재밌으니까 대학 친구들하고만 술 마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아니면 재수 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되게 줄어들어요. 그 친구들도 너무 소중하니까 저는 그 시간 동안은 재수 친구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도 술 한번 먹어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쌓아보면 이렇게 대학 와서도 같이 꾸준히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펙트 좀 챙겨라. 네, 맞아요. 저는 또 중요한 거는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자기 주량을 어느 정도 체크하는지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체크를 맞아. 안 하고 들어가면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위드 코로나니까 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안전지역 위주로 친구들끼리 여행을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또 한참 있다가 방학 때 가야 되니까. 맞아요. 대학생들 우르르 몰려가지고 청소기랑. 맞아요, 거. 맞아요. 지금이 딱 우리만 놀 수 있는 비수기 때 싸게 여행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여행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저는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아, 누가 일본어 한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 나도 자막 없이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끊긴 했는데 이게 전 12개월을 한 번에 의욕 생겨서 막 끊었는데 사실 입학하기 전까지 딱 한 날만 보고 안 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의욕 가득하게 막 장기로 하는 것도 좋지만 3개월 활용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배워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은빈이는 그때 당시에 돌아가서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뭘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돌아간다면 저는 약간 수영 수술. 아니 이게 와. 이게 진짜 그 시기에 집 밖에 추우니까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대학교 가서도 난 원래 이뻤다. 근데 대학교 가서 중간에 하면 다 안단 말이야. 그 걸어다니는 할인 카드 있죠? 그걸로 성형 수술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고요. 재밌는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네, 다들 정말 수고하셨고 남은 10대 잘 활용하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